손 잡아봐도 돼요. 손 잡아봐도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들이 데이트를 할 때 남자에게 원하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꼭 기억하고 마카를 통해서 여자를 만날 때 적절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들은 자신감이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우선 자신감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정감입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에게 편안함을 느낀과 동시에 아, 이 남자한테 기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자신감이 없는 남자를 만나면 그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같이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들이 갖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자신감 넘치는 남자들은 실제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외모보다 더 잘생겨 보여요.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자신감이 있는 남자, 없는 남자 이거 단번에 구분이 갑니다. 그럼 당연히 여자들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남자에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연애 팁을 구하러 온 마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바디랭귀지가 하나 있는데요. 절대로 움츠러든 제스처나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거, 그리고 땅 보고 걸어다니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행동들은 멀리서 보기에도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런 남자가 접근해오면 여자들은 말도 걸기 전에 이미 이 남자랑 말하기가 싫거든요. 불안정해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면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두 번째 팁은 바로 리딩입니다. 리딩 아니고 리딩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이끄는 걸 말을 하는데요. 앞에 자신감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사실 진화적으로 봤을 때도 오래전부터 여자가 남자를 택할 때 고려하는 형질이기도 해요. 가치가 높은 남자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실제로 이끌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남자가 하는 행동에서도 드러나게 됐고요. 그런 남자들은 여자를 리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데이트 코스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메뉴를 골라주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데이트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리딩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데이트를 하는데 무엇을 할지 몰라서 여자의 니즈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데이트 코스를 짜오거나 아니면 여자한테 여긴 어때? 저건 어때? 이건 어때?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 이건 데이트하기 전에 벌써 김 빠지게 합니다. 자기야 어디 갈까? 어디 갈까? 떡볶이 먹으러 갈까? 쫀면 먹으러 갈까? 집에 간다고? 거기 같이 갈까? 같이 갈까? 비슷한 예로 스킨십 같은 것이 있어요.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가 로맨틱하게 이끌어주길 바라거든요. 손잡아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은근히 이렇게 잡아주는 거 훨씬 좋아합니다. 손 잡아봐도 돼요? 이게 손인가? 물론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건 좋지 않으니까 마왕님 말대로 칼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건 보너스인데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이 남자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너무 빨리 여자친구처럼 대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만약에 첫눈에 반했다면 뭘까? 아니야, 첫눈에 반해도 안 돼. 이거는 대부분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너무 빨리 마치 여자친구 대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오히려 좀 매력이 떨어져요. 너무 서두르면 그 남자가 좀 불안해 보이고 좀 니디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특히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연락처 막 딱 가자마자 막 자기야 자기 지금 누구랑 있어? 자기야 오늘 누구 만나? 자기 나 얼마나 좋아해? 나 얼만큼 좋아해? 자기 나 안 사랑하지? 이러면 진짜 그 사람과는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좀 부담스럽거든요. 또 더 이상 내가 찾아내야 할 무언가가 없는 것 같아서 쉽게 식상해지기도 하고요. 야 아무한테나 이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관계에서 시간을 두고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남자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끌리게 돼요. 내가 다가갈 수 있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남자한테 더 끌리게 됩니다. 네 번째, 너무 공격적이거나 반응적인 남자 무섭습니다. 톡 답장 늦게 보냈다고 막 화내, 막 예의가 없다고 장문의 문자가 갑자기 와, 이런 경우 있는데요. 연락처를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다, 사랑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연락처만 주었을 뿐인데 그런 반응을 보이면 그 남자는 만나기 좀 부담스럽겠죠.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호해주는 남자. 와, 이런 남자 정말 좋아요.
데이트할 때 눈이 제일 많이 가는 그런 남자죠. 이거 연애 초기 때 써먹으면 좋고요. 아니 이거는 연애 초기 때뿐만이 아니고 쭉 내 여자를 보여주는 남자는 쭉 사랑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장을 가거나 사람들이 많은 극장가나 혹은 연극을 보러 가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든든하게 옆에서 내 여자친구 이렇게 지켜주는 남자. 그러면 마음 심쿵하거든요. 마음속에서 아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그런 기분? 거기에 무심한데 이렇게 탁 손잡고 이끌어주면은 아 이 손잡고는 어디든 가도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다섯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지금까지 여자가 남자랑 데이트를 할 때 원하는 다섯 가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마카를 배우고 사용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였습니다. 크링크링!